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3-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을 통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한 기초 강의를 촬영하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학생 최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초적인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콜앱을 통해 사이킷런을 사용한 머신러닝과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딥러닝을 간단하게 구현해 보면서 구현 과정의 각 단계들에 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강의의 목차는 우선 머신러닝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후 구현한 부분에 관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신러닝과 같이 딥러닝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린 뒤 코드 부분에 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머신러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여 예측, 분류, 판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과는 달리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함께 제공하여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와 정답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에 대한 정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지도학습에 해당합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입력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은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를 학습하고 데이터 간의 패턴이나 군집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거나 데이터를 압축하고 변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을 그룹화하는 클러스팅 문제 등이 비지도학습에 해당합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보상을 최대화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상태를 인식하고 행동을 선택하여 보상을 얻습니다.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를 통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에이전트가 승리하기 위해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문제 등 이러한 경우가 강화학습에 해당합니다. 머신러닝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분류, 추천,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머신러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개념과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셋입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모델이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답으로 구성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모델이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모델 선택입니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와 정답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알고리즘 또는 구조입니다. 모델은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형액이, 결정트리, 신경망 등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이 예측한 출력과 실제 정답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모델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실 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나 교차 엔트로피 손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모델의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하여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경사하강법이나 아담, RMS 스프랍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고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평가와 예측입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평가되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과 예측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콜앱을 활용해서 간단한 실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 주피터 노트북 환경입니다.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코드와 문서를 하나의 파일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콜앱은 사용자가 개인 컴퓨터에 따로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도 딥러닝 및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또한 GPU나 TPU 같은 고성능의 하드웨어 가속기를 제공하여 대규모 데이터셋이나 복잡한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이클런을 이용하여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예시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합니다. MNIST 데이터셋을 로드하기 위해 fetch OpenML을, 데이터 분할을 위해 train test split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로지스틱 regression을, 정확도 평가를 위해 accuracy score를 임포트합니다. 다음으로 MNIST 데이터셋을 로드합니다. fetch OpenML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X는 입력 데이터를, Y는 출력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합니다. 입력 데이터 X를 255로 나누어 줌으로써 픽셀 값의 범위를 0부터 1까지로 조정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눕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80%의 훈련 세트와 20%의 테스트 세트로 나누어 줍니다. random state 4개 변수를 사용하여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습니다. 다음 단계로 머신 러닝 모델을 생성합니다. logistic regression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여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fit 메서드를 사용하여 훈련 세트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델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predict 메서드를 사용하여 x테스트에 대한 예측값 ypred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accuracy score 함수를 사용하여 실제 출력값 y 테스트와 예측값 y pred 간의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 정확도가 92%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L에 대해 알아보셨으니 다음으로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의 동작 방식을 모방한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은닉층을 포함하고 있어 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러한 깊은 구조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이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추상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는 심층신경망입니다. 이 구조는 입력층, 여러 개의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뉴런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입력 신호를 변환하고 출력을 계산합니다.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렐루 함수입니다. 렐루 함수는 입력이 양수인 경우에는 급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출력합니다. 이 함수는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딥러닝 모델이 복잡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딥러닝은 대량의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팅 환경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병렬 처리를 수행하거나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딥러닝은 최근 몇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의료, 자율주행, 음성인식,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연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러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딥러닝에서 중요한 개념과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방한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뉴런들이 연결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뉴런은 입력을 받아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은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은닉층입니다. 이는 인공신경망에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한 중간층입니다. 은닉층은 데이터의 추상적인 특성을 학습하고 다음 층으로 전달됩니다. 딥러닝은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지는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는 인공신경망의 각 뉴런에서 입력 신호를 변환하고 출력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딥러닝 모델이 복잡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 시그노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실 함수입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의 예측 결과와 실제 값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되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손실 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 교차 엔트로피 손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손실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대표적인 옵티마이저로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아담, RMS 프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치와 에포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배치는 한 번의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입력되는 데이터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딥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배치 크기는 한 번의 업데이트 단위로 사용됩니다. 작은 배치 크기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셋이 모델에 대해 한번 훈련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모델은 여러 번의 에포크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적절한 에포크 수를 설정하는 것이 모델의 학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으로 딥러닝에서 중요한 개념과 구성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딥러닝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딥러닝을 간단하게 구현한 실습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코드는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합성곡 신경망, 즉 CNN 모델을 구성한 것입니다. CNN은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로 합성곡과 풀링층 계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를 수행합니다. 코드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형태를 고려하기 위해 데이터를 4차원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우선 코드의 첫 번째 부분은 텐서플로우와 필요한 모듈을 인풋합니다. 또한 MNIST 데이터셋을 로드하기 위해 MNIST 로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NIST 데이터셋은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손으로 쓴 숫자를 0부터 9까지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Xtrain과 Xtest는 28 곱하기 28 픽셀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CNN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형태를 데이터수, 28, 28,1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픽셀의 값은 0과 255 사이의 정수이므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합니다. 이어서 모델을 구성합니다.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여 층을 차례대로 쌓아 나갑니다. 첫 번째 층은 2D 합성곱 층입니다. 여기서는 32개의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하고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를 사용합니다. 입력 형태는 28,28,1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2D 최대 풀링층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은 이미지의 공간적인 차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합성곱층과 최대 풀링층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전결합층을 추가하여 이미지를 1차원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후에는 은닉층으로 64개의 뉴런을 가진 완전 연결층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인 10개의 뉴런을 가진 소프트맥스층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컴파일 단계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손실 함수로는 스퍼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선택합니다. 또한 모델의 평가 지표로 정확도를 설정합니다. 다음 단계인 학습 단계에서는 fit 메서드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합니다. Xtrain과 Ytrain을 사용하고 에포크 수는 10, 배치 크기는 32로 설정합니다. 또한 검증 데이터로 Xtest와 Ytest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if-len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스트의 데이터에 대한 손실과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이후 결과를 출력합니다. 보시다시피 결과를 통해 정확도가 99.1% 정도로 도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nist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합성곡신경망 모델을 구성하고 성능을 평가해보는 실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모두 인공지능의 분야로 속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기술 모두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활용되며 특히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식에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주로 사람이 정의한 특징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이 특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직접 학습합니다. 딥러닝은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진 심층신경망을 구성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데이터의 양과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으며 모델의 설계와 하이퍼파라미터 조정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딥러닝은 대규모의 데이터셋과 복잡한 모델 구조를 요구하며 많은 연산 자원과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머신러닝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단계를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반해 딥러닝은 엔드투엔드 학습 방식을 통해 입력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은 상대적으로 해석력이 높고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쉽습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복잡한 모델 구조와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 해석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모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